언어 능력 평가인데요. 초고난도 듣기 평가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출제할 특별한 분 나와주시죠. 홍진호! 진호 형! 홍진호! 진호 형! 진호 발음이 안 돼.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발음왕 홍진호입니다. 발음왕 홍진호입니다. 거짓말! 네. 진호 씨. 네. 오늘 뭐 일부러 막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 좀 오해하고 계신 게 네. 아직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오해하고 계세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안 들리다 띵띵. 제 발음이 정말 정확해졌으니까 오늘 아마 월백점 맞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어떡해. 자, 지금부터 우리 홍진호 씨가 지문을 딱 한 번 읽어주실 겁니다. 잘 듣고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 문제 나갑니다. 스산한 산바람이 살살 불고 산새가 색색색거리는 서산 산림숲 속에 섹시스타 선승진 씨가 3시 33분 33초에 나타나 그의 친구 스티브 씨가 속닥속닥 규칙말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심심한 시간을 슬슬 보내던 중 샅샅이 주위를 수색하는 샘 스미스 씨가 나타나 섹시스타 선순짐 취재계 섹시스타 선순짐 취재계 3월 3일 3시 33분 33초에 자기가 자기와 같이 식당 싱싱한 삭스핀과 스위스 소시지와 자연산 삼삼에 살살소스를 슬슬 뿌려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니까 옆에서 운송수 수목을 하는 삼성소수 신입사원 심순선 씨가 샅샅이 나타나서 심시한 샘 스미스 씨 말고 샅샅이 삼성소속 신입사원인 심순선 씨 본인과 이 식사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 본인과 이 식사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 뭐야 이게? 얘라 이 아니 멈추고 벌레 들어갔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럼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홍진호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1번 성순심, 2번 샘 스미스, 3번 심수신, 4번 스티븐슨. 아니, 송산송 씨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쓰쓰쓰쓰쓰쓰쓰쓰쓰. 발음 진짜 그렇다. 어렵다.